자, 볼게요. 자, 레이스 젠틀맨, 자, 신상님 여러분. 자, 에테드에서는 우리는 토커라 많이 말해봤어. 자, 뭐, 리더십에 대해서, 그리고 뭐, how to make a movement. 어떤 움직임, 운동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운동은 이제 저런 거예요. 아나바다 같은 거.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뭐 이런 거. 그지? 자, 그러니까 let's watch a movement happen. 자, 한번 봐보자. 자,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지? 자, 어떤 무브먼트가 발생하는 걸 한번 봐보자 이거예요. 자, 여기 from이 생각된 거야, from. 자,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이 under 3mini 3분밖에 안 되니까. 자, 그리고 dissect some lesson from it. 자, 그것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자, 한번 분석해보자, 알겠지? 이렇게 처음에 이런 말로 시작하는 거야. 자, first, of course. 자, 처음 우선. 자, 물론 너도 알다시피 a leader needs the guts. 자, 리더는 뭐가 필요하대요? 자, 배짱, 용기. 원래 guts가 요 속에 있는 위장이거든, 위장. 알겠지? 자, 근데 guts. 그래서 약간 우선은 헷갈린가? 배짱? 배짱을 필요로 한대. 자, 어떤 배짱? To stand out. 자, 밖으로 나온 거죠? Outstanding, 눈에 띄는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눈에 띌 배짱, 그죠? 나댈 수 있는 배짱. 자, and 어떤 배짱? 여기는 to가 생각된 거지? 자, to be ridiculed. 자, 조롱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 조롱받을 배짱을 필요로 한다 이거죠. 됐어? 상상해본 거 알잖아. 자,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하는 거예요. 네. 욕먹을 배짱이 있는 거죠. 그죠? 자, what he's doing. 자, 그가 하고 있는 것은 so easy. 너무나 쉽대. 뭐 하기에? 따라하기에 너무나 쉽대. 자, here's his first follower. 자, 여기 이제 그의 뭐가 온다? 첫 번째 추종자가 이제 생긴대요. 자, 어떤 걸 가지? With a crucial role. 그래, 중요한 역할을 가지. 그죠? 자, 이제 따라하기 쉬워. 그러니까 저 추종자가 중요한 역할을 가진 추종자가 생긴다는 거야. 자, he's going to show everyone else. 자, 그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 how to follow, 따르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자, 여기서 he는 누구예요? 그 첫 번째 추종자지, 그지? 자, 그래서 이거 영상을 보여주나 봐. 춤추는 거. 춤추는 거, 셔츠를 풀고. 그래서 갑자기 선생님 그 생각이 났어요. 요즘에 강지영 아나운서에 빠져있다고 했지? 네. 근데 이게 뭐 옛날 거로더라고 보니까. 강지영 아나운서가 이제 그 상처분과 인터뷰처럼 하는 그런 약간 코미디처럼 하는 게 있는데, 거기 그거 알아요? 약간 몸매 선생님만큼 뚱뚱한데 하얀 셔츠 막 단추 이렇게 막 풀어진 거 해서 비 맞으면 막 춤추는 거 알아요? 아, 웹보이? 웹보이야? 웹보이. 웹보이 뭐. 약간 그런 것처럼,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춤을 추나 봐. 영상은 영상 못 봐가지고. 자, 그렇게 미친놈처럼, 그죠? 처음에 그렇죠. 어우, 쉬워, 어우, 그렇죠. 근데 어떤 한 미친놈이 또 따라하는 거야. 그러면, 아,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야. 자, now 이제 notice that, 데디아를 한번 봐봐. The leader. 자, 그 리더는 embrace him. 자, 그를 포용한다.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죠? 자, 뭐로? as an equal. 동등한 사람으로서. 동등한 것으로. 그죠? 자, 웹보이가 막 춤을 추고 있는데 선생님이 웃돌까봐 옆에서 막 춤을 따라춰. 그러면 이 웹보이가 나를 보고 혐오스러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와 뭐를 찌는 거야? 듀엣으로 춤을 추는 거죠. 그치? 그렇게 해주는 거야. 인브레이스 해주는 거야. 자, 이제 It's not about the leader anymore. Not anymore.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래. 자, 이제 더 이상 리더에 관한 게 아니야. 자, 뭐에 관한 거예요? 그들에 관한 거야. 그죠? 자, plural. plural이 뭐냐면, 우리 영어 사전 찾아보면 pl.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복수야. 복수 형태. 단수 복수할 때. 그래서 이 plural 하면은 그들이야. 그 복수에 관한 거야. 혼자가 아니라 뭐야? 이제 둘, 여러 명에 관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채용과 끼어들었잖아. 웹보이 플러스 콜라보. 와. 콜라보. 영어 최애. 자, 이제 there he is calling to his friend.
자, 그의 친구들을 부른대. 그가 누구예요? 팔로우. 웹보이야, 팔로우야. 최영호죠, 최영호가. 야, 씨, 너무 즐겨. 너무 재밌어. 그 친구를 부르는 거, 내 친구들, 또라이 친구들. 술 먹으면 걔들, 그죠? 술 먹으면 걔. 선생님, 옛날 이런 모임이 있었어. 술 먹으면 걔. 우와. 또라이들이 많아가지고. 자, 이제, if you notice that the follower is actually an underestimate form이에요. 자, 이제, 너는 알 거, 네가 안다면, 뭐, 첫 번째 팔로워가 최용호죠? 실제로는 저평가된 형태래. 뭐에? 리더십에. 그죠? 그 자체로, 본질적으로. 왜? 자, 웹보이는 그냥 또라이야. 근데 최용호가 끼어들면서 얘가 리더가 됐죠? 살짝. 근데 최용호가 누굴 불렀어? 친구들을 불렀잖아.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는 누구예요? 영우체지.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다고 그랬잖아. 저평가된 리더의 또 다른 형태다 이거지. 실제로는. 왜? 웹보이가 춤추는 거 막 미친놈처럼 춤추고 너무 좋아 보여. 근데 다 어떻게 해서 아우 나도 하고 싶은데 약간 창피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지? 근데 첫 번째 팔로워가 우! 하면서 그지? 술 뿌리면서 막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 나도! 하고죠. 그래서 It takes guts. 그것은 어떤 배짱을 필요로 한다. 뭐할? Like that. 그와 같이 이렇게 그래, 나설 배짱이 필요한다. 자, 그 첫 번째 팔로우가 자, 여기 요거 우리 본문에 있던 내용하고 똑같은 문장이죠. 여기가 요거 혹시 나온다면 요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지? 아니면 그 학교 선생님이 저거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단어 넣어준 거. 자, 단어 넣어준 거 이거 넣어줬던데, 댐. 그지? 그 우리 연습, 그거 프린트 준 거에. 아, 그런 단어 좀 챙겨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거였나? 뭐, 하여튼, 선생님 기억나는 게 저밖에 없네, 지금. 하여튼 그런 그 빈칸 단어 한 거 알지? 그 연습하는 건 다음에 만들어줄 테니까. 자, 이거 그래서 우리 본문에, 그 모의고사 본문에 나왔던 거니까 그대로 해봅시다. 첫 번째 팔로워가 뭐다? 뭐뭐하는 것이다. 뭐 누구를 외로운 괴짜를 미치광이를 뭐로 리더로 만드는 것이다. 변형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쓰는 게 나올 수도 있다고 했잖아. 우리 그 모의고사에서도 중요한 문장이니까 됐어요. 자, and here comes the second follower.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추종자가 나온대. 자, now it's not a lone nut. 자, 이제 뭐가 아니야? 외로운 미치광이가 아니야. 뭐예요? 두 명의 미치광이도 아니야. 세 명은 이제 채용호가 나왔어. 둘이 뚱뚱해, 둘 다. 둘 다 뚱뚱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둘 다 미친놈들 아니야. 근데 여기 친구들이 어우! 박재영이 뛰어들어서 삐쩍 말하는 거야. 술 먹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뭐다? 세 명은 이제 뭐다는 거야? Crowd. 군중이다. 무리다, 이제. 알겠죠? 두 번째 팔로워가 추가됐으니까. 자, a crowd is news. 자, 이제 군중은 뉴스다. 뉴스거리다, 이제. 알겠어? 뭔가 이제, 오, 저 뭐야? 이렇게 된다, 이거죠. 미친놈들, 이게 아니라, 오,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그거 뭐 하는 거지, 그거? 어느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뭐야? 게릴라? 어? 게릴라? 게릴라 콘서트? 몇 년생이에요? 그 말은 플래시몹인가? 뭐 그런 용어 있잖아. 어느 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모여가지고 갑자기 막 춤 막 똑같이 막 추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게릴라 콘서트는 그거 옛날에 이거 아주 옛날 거 아니야? 자, 어쨌든 so 그래서 movement는 뭐여야 된대요? 대중적이어야 된다 이거지. 그지? 한 명이 움직이면 운동이라는 걸 이끌 수 있어요? 안 되잖아. 세 명부터가 이제 퍼블릭 하다는 거죠. 자, it's important, 가져. 자, 그것은 중요하대. 뭐 하는 게? 보여주는 게. Not just the leader, but the follower. 자, 뭐? 리더뿐만 아니라 추종자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자, 근데 이거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어떤 인간은
니더가 아니라 이거 나데이 버피로 갔더라고. 여기도 그냥 그렇게 돼 있는데. 나돈니 버돌소, 그지? 나돈니 버돌소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리더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팔로워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너는 데디아라는 걸 알기 때문이야. 새로운 팔로워들이 emulate the followers. 자, 그 팔로워들을 모방한다는 거야. 그지? 누가 아니라 리더가 아니라. 아니라. 그죠? 자, 한마디로 웹보이를 최영우가 따라했어. 근데 그 다음 팔로워들은 웹보이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하는 거예요? 최영우가 따라하는 거야. 이 용기를. 오! 제도 통신. 얘는 모르는 사람이다. 오! 자, 그 다음. 자, 이제 Here come two more people. 두 명이 더 온대. Immediately after him. 그리고 바로 뒤에 three more people. 세 명이 더 온대. 자, 이제 우리는 모멘텀을 갖게 된다. 모멘텀. 밑에. 추세, 시기, 가속도, 추진력. 알죠? 이제 추진력을 갖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점점 보이는 거야. 자, 이것이 뭐다? 티핑 포인트. 전환점. 팁. 이렇게. 그죠? 변환점이다. 자, 이제 우리는 뭐를 얻게 된 거야? 무브먼트를 얻게 된 거다. 이거죠. 그지? So, notice that, 데디아를 한번 봐봐. As more people joining,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할수록 it's less risky. 덜 위험해지죠. 그지? 왜? 자, 봐봐. 한 명이 미친놈처럼 춤추고 있는 거랑 두 명이 미친놈처럼 있어. 한 30명이 미친놈처럼 비 맞으면서 뚱땡이들 춤추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야? 오, 쟤네 뭐야? 저 경찰에 112에 전화할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죠. 자, so those that were sitting on the fan. 자, sit on the fan. 울타리에 앉아있다. 뜻이 뭐예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다. 자, 어떤 태도?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후로 바꿔도 돼요. 뭐, 지금 전에,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은 have no reason. 어떤 이유가 있다, 없다? No reason. 없다. 뭐 할 이유가 없다? Not to follow. 안 따라 할 이유가 없어진다죠. 그치? 선생님 친구 중에 그 선생님 그 똑똑하다고 하는 애가 요런 애예요. 요런 애. 알겠어? 자, 요런 걸 해보다 보니까 이제 요것도 될 수 있는 거지. 옆에 있으면 엄청 창피해. 왜? 같이 있는데 누가 이거 따라하니까. 그지? 근데 얘가 따라하고 미친놈처럼 따라하면은 우리도 슬금슬금 따라하니까. 알겠어? 대표적인 이제 야구장 같은 거야, 야구장. 야구장을 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몰려 앉아 있잖아. 그치? 그럼 이제 응원을 한단 말이야, 미친놈처럼. 처음에는 그냥 약간 옆에 사람들한테 방해될까봐 막 이렇게 해야 하는 것만 한번 해. 근데 이제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면 이제 이 또라이가 생겨. 선생님 친구. 그러면 이제 목소리가 시작. 고려대학교 응원단 출신. 목소리가 그냥 그 허스키하고 막 그 끽끽거리는. 예를 들면 이제 야구선수 누구 있죠? 잘 모르겠네. 선생님이 좋아. 선생님이 이런 이름 비슷한. 이름도 까먹었어. 요즘 야구를 하다 보니까. 최영우. 야구? 최영훈가? 뭐 하여튼 가 있는데. 아, 최영우. 최영우가 있는데 몸매도 비슷하다. 최영우가 있는데 막 예 최영우 하여튼 가. 따라도 못해서 창피해서 최영우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창피하고 옆에 보고 창피하고 근데 그럼 이제 여기서 저쪽에서 어떤 인간이 또 오면 최영우 할 때 그게 이게 더 크게 막 하면서 막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누가 해 그럼 이제 경쟁하는 거지. 이제 혼자 안 되니까 끼어드는 거야 제가. 아! 춤까지 추면서 그죠. 고등학교 때 갈 때는 치어리더 누나들이었는데
거기 치어리더 앞에서 막 춤추고서 막 언젠가부터 이제 치어리더 누나들이 아니야. 동생들이 됐어, 동생들. 이제 동생들도 아니야. 이제 삼촌이 됐어, 조카들이 됐어, 조카들. 슬프구만. 아직까지도 막 깍깍 소리 내면서 이렇게 손가락질 하고 싶은데. 자, 그럼 Day One Stand Out. 그들은 이렇게 나대지는 않을 거야. 자, They want to be ridiculed. 그들은 조롱받지도 않을 거야. 자, 그러나 그들은 모의 부분이 될 것이다죠. 자, 이 사람들은 리더 처음에 한 게 아니니까 나대는 것도 아니고 조롱받을 필요도 없어. 그지? 그런데 이제 부분이 된 거야. 뭐에? The in crowd. In crowd? 핵심 그룹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죠? 일부가 될 거야. 뭐 하기만 하면? If they hurry. 서두르기만 하면. 자,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자, 지금 이제 얘가 최고 화이팅! 그 이거 하면서 여기가 이제 중심이 돼가고 있어. 근데 이것을 쳐다보던 사람이 빨리만 뛰어들면 같이 채용 흑흑흑 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인크라우드가 되는 거죠. 핵심 그룹이 되는 거죠. 조롱받지 않고 나대지 않아도. 그죠? 자, so over the next minute. 자, 그래서 다음 몇 분 동안 자, 너는 보게 될 거야. All of those that prefer to stick with the crowd. 자, 스티커 뭐라고 그랬어요? 스티커? 붙이는 거. 그래, 붙이는 거. 그래. 그래서 stick to 모모를 고수하다 이거잖아. 계속 지키는 거. 자, 뭐 그 크라우드 군중에 붙어 있는 걸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될 거야. 같이 이제 체험 으으으 하고 있는 거죠. 자, 왜냐면 결국에 그들은 뭐 조롱받게 될 거니까. 뭐 하지 않는 것에 참여하지 않는 그래, 게. 이제는 반대가 된 거야. 참여하지 않는 거지. 체험 으으 하면서 막 율동 일렬로 서서 율동 막 그럼 옆에서 막 오 저 사람들 뭐야 근데 우리 줄 했더니 뒤에 줄 하고 막 그래. 그럼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 애가 뭐가 되는 거야? 진짜? 그래. 그러니까 그 타이밍 잘 맞춰야죠. 그리고 그 교복 입고 말 타잖아. 선생님 때 교복 입고 하나 앞뒤로 아저씨들이 수고한다고 족발도 주고 와. 치킨도 주고 막 야 소주도 한 잔 해. 그럼 그럼 좋았는데. 야구는 안 봐. 응원만 해. 자, and that's how you make a movement. 자, 그것이 너가 movement를 만드는 방법이다. 그죠? How, 어떻게라고 해도 되고, 뭐만 방법이라고 해도 되죠. 여긴가요? 또 있나? 아, 조금 더 남았지? 자, but let's recap some lesson from this. 자, 그러나 여기서 이제 이것으로부터 몇몇 교훈을 자, 요점을 한번 정리해보자. 자, 우선 if you are the type, 자, 너가 어떤 특정 타입이라면 자, 누구처럼 like the shirtless dancing guy, 자, 이 웹보이 같은, 그죠? 혼자 서 있는 그 셔츠를 풀어헤치고 춤추는 가이 같은 그런 타입이라면 자, remember the important, 중요성을 기억해. 뭐의 중요성이에요? 동격의 여부, 전치사니까 I am 좋은 거지? 자, neutral, 양육하다야. 영양가를 주다니까. 아기를 키우다 할 때 양육하다. 자, 너의 첫 번째 few followers. 너의 첫 번째 소수의 추종자들을 키우는 중요성을 기억해야 돼. 자, 네 여기서 지금 뭐야? 네가 만약에 웹보이라면 누구를 키우는 걸 중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야? 영호체를. 뭐로서 as equal. 그죠? 동등한 사람으로서. 자, it's clearly about the movement, not you. 그것은 뭐? 가속도? 추진력? movement. 움직임? 그래, 운동에 관한 거야. 너에 관한 게 아니기 때문이야. 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웹보이가 좋아서 체온과 따라한 게 아니에요. 뭐야? 어, 웹보이가 몸매 나랑 비슷한데 저렇게 자신감 있게 하는 모습이 그냥 간 거야. 그냥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사람들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웹보이한테 경고하는 거죠. 네가 만약에 웹보이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자 소수의 몇몇 추종자들을 아주 똑같이 양육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자 웹보이가 만약에 막 혼자 춤추고 있는데 선생님이 콜라보 하려고 딱 한번 갔어.
셔츠 프라이 치고. 근데 웩보이가? 오, 뭐라고? 화장실 타고 가. 아, 용기 내는데 신경 이 새끼. 악플을 웹보이 저 새끼 악플을. 개새끼 결혼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등하게 요거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자, 오케이, but we might have missed. 자, might have picked 나왔네요.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자, 우리가 진짜 레슨을 여기서 놓쳤을지도 모르네요. 자, 가장 중요한 레슨, 큰 레슨, 너가 알았을 수도 있지만, did you catch it? 알아봤어요? 자, 그것은 뭐다? 데디아라는 거야. 자, leadership은 is over glorified. 자, 뭐야? 과도하게 미화된 거래. 리더십이 뭐 대단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과도하게 미화된 거라 이거죠. 여기까지는 뭐 내용은 안 나올 것 같지만 예스 맞아요. 자, 미츠 대 강조구문이에요. 처음이었던 건 바로 그 셔츠를 벗은 웻보이야. 그리고 그는 모든, 자 여기서 크레딧은 공로를 인정받다 이런 뜻 있다고 했죠? 크레딧 A to B,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그치? 공로를 인정하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영화 볼 때 이거 올라가는 거 뭐라고 그래요? 크레딧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치? Thanks to 누구누구누구누구. 알겠죠? 자, 그래서 모든 공로를 그가 가져갈 거야. 그러나 you are the real, the first follower. 자, 중요한 건 누구다? 첫 추종자, 최영호. 모한? Transform the learner into leader. 여긴 대신에요? 와시 아니라? 저 왜? 앞에 선행사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이츠 that 강조 구문이지, 그지? 대디아 한 건 바로 첫 번째 팔로워다 이거죠. 여기도 좀 잘 봐둬야 되겠네. 혹시 학교님이 틀리라고 문제를 내면 요 부분하고 저 부분을, 그지? 이렇게 좀 낼 수 있겠네. 그죠? 요 문장도 좀 체크 잘 해놓으세요. 이런 거는 근데 마지막에 좀 힌트 줄 거야. 그치? 어떤 식으로 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들으라고 졸지 말고, 김모령, 씨발 새끼 이런 거 쓰지, 씨발로만 이런 거 졸고, 그죠? 자, 이거는 다시 군사교육이죠. 이치대 강조구문이죠? 외로운 괴짜를 리더로 바꾸는 건 바로 첫 번째 팔로워다 이거죠. 김규민이 잘해. 자, so 그래서 자, as we are told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들은 거. 자, 듣는 거. 우리가 들을 때 뭐를 we should all be leader. 우리 모두가 리더가 돼야 된다고 들을 때, 자, 그것을 정말로 비 효과적이다. 효과적이지 않다. 그렇지? 모두가 리더가 될 수는 없어. 그렇지? 또 있어요? 아~ 자,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네요. 자, if you really care about starting a movement. 자, 너가 만약에 어떤 운동을 시작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면 have the courage, 용기를 가져라. 배짱을 가져라. 아까 그거죠. 따라할 용기를 가져. 그리고 show other,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 How to follow, 뭐, 따라하는 방법을. 자,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건 무브먼트를 하려면 운동이라는 걸 만들려면 리더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리더의 행동이에요. 첫 번째 팔로워의 행동이에요. 첫 번째 팔로워잖아. 그치? 이 사람이 말하는 결론은, 자, 리더가 되는 건 별거야. 별거 아니야. 뭐가 어렵다는 거야? 첫 번째 팔로워가 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첫 번째 팔로워가 되려면 따라할 용기가 필요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따라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야 따라해봐 별거 아니야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when you find the runner, 네가 웹보이를 발견할 때 뭐하고 있는 something great, 비 맞으면서 젖꼭지 보이면서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있는 웹보이를 발견할 때면, 자, 용기를 가지래요. 배짱을 뭘? to be the first one, 첫 번째 팔로워가 될 용기를 가지래. To stand up and join in. 일어서서 합류할. 그죠? 최용호가 될 용기를 가지라는 거야. 여기서. 그죠? 자, and what a perfect place to do that. 이게 이제 꺼져.
자, 그것을 할 완벽한 장소가 어디래요? 이 테드, 여기에요! 광고하는 거죠, 홍보. 땡스, 이렇게. 마지막으로. 자, 여기까지 했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된다 하면은 뭐 필요한 연습이나 이런 거 만들어줄게요.